터졌어. 무슨 맛일까? 맛은 맛은 있겠죠. 있을 거야. 아니야, 맛이 없어야 되잖아. 아, 이거 맛? 어. 네. 이건 맛있겠지. 밀가루 근데 냄새가 진하게 나는 거니까 밀가루 맛 날 것 같은데. 식어서. 그리고 아마 간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것 같아. 또 이제 소금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 아, 그래? 소금 씹혀도. 예, 예. 아, 뇌수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누가 만들었어? 예, 예. 종실 아니야? 조리실에서 일부러 맛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만들어준 거. 아. 연기하게 해주세요. 매수도 되겠다. 예. 야, 진짜 맛없어 보인다. 냄새 너무 좋은데? 냄새 너무 좋은데? 맛있겠다. 진짜 상관없어요. 신첨이 정성으로 예쁘게 빚은 것이옵니다. 어서 젖으시옵소서. 그래. 자. 음식은 뭔데? 모양보다는 맛이지요.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다행이옵니다. 한 그릇 더 드시옵소서. 한번 젖소 보라고. 아, 저요. 간첩이다. 간첩이야. 에미나이. 젖소 보라고 에미나이. 조선 왕의 말법이야? 옛날엔 나 사투리 썼으니까. 가볼게요. 먼저 먹어보겠느냐? 아닙니다. 신첩은 그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는데 나만 먹을 수 없지 않겠느냐? 어찌감히 그리겠나이까. 아, 봐라. 어허. 아. 먹여주실 때 위치 정도 한 번만 내 눈이 하는 거예요? 두 손 정도? 아, 저기 두 손 정도? 제가 워낙에 프로포 정도 해볼까? 알겠습니다. 30명 예. 자. 아. 맛이 어떻냐? 맛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올리겠습니다. 아, 싸움이 그런 거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월 1일까지 달려야지. 감독님 몰라 어떻게. 올 때 아니야. 1월 1일까지 달려야지. 감독 웃을 수 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인 감독님과 함께했던 순간은 영원히 되었다. 와 고생 많으셨어요 감독님.